고속도로입니다. 앞차랑 안전거리 이 정도면 충분하죠? 충분합니다, 선생님. 예, 100m 정도 됩니다. 그런데 가다가 괜찮아요? 아, 일로 빠지셨구나. 아우, 저 씨. 근데 멈춰서 절로 빠질라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. 말도 안 되는 진짜. 근데 저런 거 진짜 많아요. 많이 봤어요. 근데 브레이크 등을 봤는데 왜 계속 속도를 안 줄이셨지? 맞을 거면 빠져야 되는데. 아, 차간 거리는 충분히 유지하신 건 맞는데. 맞아요. 급제동하기는 하시긴 했어 근데. 근데 거의 가까워졌을 때인 거. 근데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하면 안 되지 않아요? 그럼 위험하니까. 규현이 얘기가 맞긴 했네. 빠지려고 했는데 못 빠져. 저런 차들이 많아요 요즘에. 보세요. 앞차. 이때 이게 다섯 칸 정도 되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네. 이 정도면은 하나가 20m예요. 네, 100m는... 100m면 여유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앞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. 근데 잘 가다가 저 차가 여기서 왼쪽으로 빠지는데 놓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요. 아, 아하, 그러고는 그냥 멈추면 어쩌라고.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뒤차가 더 잘못이래요. 뒤차가 더 잘못이래요. 와, 너무 억울하다. 억울한데. 뒤차 60, 앞차 40이래요.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? 아, 무조건 앞차죠.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이 당해봐야 돼요, 이거는 진짜로. 무조건 앞에 차 잘못이죠, 그러니까 저거. 광주 사시는 분이 대전으로 빠졌으니까. 예? 아, 예? 아, 저쪽은 광주였고요, 이쪽은 대전이었는데 많이 놀라셨어요, 지금요. 예. 여러분들의 의견 적어주세요. 자,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아, 이건 안 돼. 이것도 나는 정의 난 항상 정의로 갈 거야, 정의. 그렇죠. 규현이 말처럼 정의로 가야 되겠다는 거. 정의로 가시죠. 이건 네. 진짜 너무해. 화가 많이 나네요. 진짜. 바로 드나요? 저희는 네. 기욤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. 왜요? 기욤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. 왜요? 아, 뒷자가 다른 집중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은 것 같아서 저는 뒷자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. 기욤 씨 가끔 저렇게 했죠? 아, 저는 앞자 박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왜 말을 더듬어요? 아니 뭐 갑자기 이게 멈췄다 왼쪽으로 가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그런 적도 없고요. 저는 차라리 거기 가서 나중에 유턴해서 시간 늘더라도 그렇게 가요. 사고 나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그 지난주에 인제 가다가 인제 톨게이트에서 못 빠져나가가지고 직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나오더라고요. 중간에 빠지면 인제 나오겠지고 했는데 터널이 십몇 킬로인데 나갔더니 서양양이 나오더라고요. 양양에서 다시 인제까지 돌아오는 한 시간 걸렸어요. 와. 중간에 빠져나갔는데 하나도 없어요. 와. 그때 내가 저 상태로 차를 멈춰서 했다고 하면은 위험했습니다. 네, 위험했죠. 터널이 십몇 킬로. 그러셨으면 아마 잘리셨을 거예요. 저희 프로에서 죄송하지.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. 네. 사실 법원은 2번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왜 왜냐면 할 것 같아. 대부분 뒷차가 잘못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교육할 때도 그랬고요.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라는 것은 일반 도로에서 또 차들의 속도가 높지 않을 때 그때는 안전거리만 지키면 충분히 멈출 수 있지 않느냐. 하지만 여기 고속도로잖아요. 네네.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쭉 가요. 쭉 가고 브레이크 등도 미리 안 들어와요. 그래. 안 들어오다가 이제서. 아, 지금 들어왔어. 맞아. 봐봐. 그리고 몇 초 만에 사고 나나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4초. 4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? 근데 브레이크를 좀 안 부려보시긴 했네. 저 앞차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. 야, 헷갈린데. 잘못 들어온 것 같아. 그러니까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지만 뒤차는 앞차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보고 1초 후에 브레이크를 잡게 돼요. 그리고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. 그럼 1초 동안은 차가 그냥 가요, 그 속도대로. 공짜로 굴러가죠. 그것을 이제 공주거리 또는 이제 반응거리라고 그러는데요.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은 1초 후에
하면서 미끄러지잖아요. 네, 그것을 이제 제동거리 또는 활주거리라고 그러는데요. 그걸 합치면은 정지거리라고 합니다.